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나갑니다. 아파트에서 나갔으면은 바로 큰 길로 접어들 때도 있고요. 네. 또는 조금 그 역세권이 아닐 땐 좀 나가야 되죠. 네. 아, 그 역세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. 네, 거기 시끄럽고요. 네.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좋은데요. 마을버스 한 두 정거장. 네. 근데 자동차 타고 가면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. 네. 보통 말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그러죠. 네. 이면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요. 그리고 교차로 많잖아요. 네. 열십자로 돼 있는데 거길 딱 나가다가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? 자, 슬 가고 있어요. 근데 조금 저 버스에서 오르지 잘 안 보이는데 속도가 좀 있어 보이죠? 네. 가고 있습니다. 가는데 한데 저기서 저 차가 꽝! 자, 네. 아, 지금 보신 거 별 그 좀 이따 보시면은요. 진짜 지금 사고는 그냥 살짝쿵 사고예요. 지금 저쪽에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? 조금 전에 보신 거. 지금 달려오신. 둘 다 달려갔어요. 네. 아, 둘 다 잘못했는데요.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나는 내 신호를 봤는데 상대편이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있으면 그쪽 차가 100% 잘못한 거죠.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만은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없어요. 신호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서로 조심해야 된다. 네. 그런데 서로 조심하되 형 동생은 있어야 되겠죠. 네. 누가 형이다? 큰일. 그렇습니다. 아, 우리도 저희 큰데 큰 아빠가 제일 대빵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큰 길차가 먼저 가고 그리고 좁은 길차가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큰 길차가 가는데 좁은 길차가 그냥 왔잖아요. 그래서 저럴 때 보통 큰 길차가 우선이라서 한 비율을 얘기하면 70대 30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막 세게 달릴 때 그래서 80대 20도 될 수도 있고요. 아, 근데 큰 길차도 왜 내가 20대 30 잘못했냐면은 저쪽에 조그만 길에서 오는 차가 당연히 서야 되는데 안 쓰고 덤비면 어떡하나. 아, 이 잽도 안 되는데 아, 엉겨붙자 그러면 어떡하나. 그러니까 나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. 어, 저 차가 계속 올라오면은 부딪히면 나만 손해잖아요. 내가 힘이 세서 내가 10대 때리더라도 그 사람이 한두 대나 때리면은 두 대 맞으면 그게 8대 2야. 8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8대 2야.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10대만 때리면 100대 0인데. 근데 그게 쉽다. 그게 쉽지 않죠. 괜히 휘두르는 거에 맞으면은 그것도 아프잖아요. 그래서 항상 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.